카리브해 해변을 덮친 막대한 양의 해조류로 인해 물고기가 폐사하고 관광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. 한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대서양을 뒤덮은 갈조류의 양은 2,400만 톤을 넘어섰고 이는 2018년 수치보다 20%나 많은 양입니다. 이례적으로 많은 양의 갈조류가 밀려들면서 일부 해변은 바닷물이 황갈색빛 진창으로 변하고 악취나는 독성가스마저 내뿜으며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이었습니다.